Hello, 10story friends. I'm your teacher, Alicia. It's good to see you all. 안녕하세요, 10story 친구들. 엘리샤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책 읽어볼 건데요. We are going to read a fun story today.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Let's go! Today's title is Planets. Planets. 행성들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가요? 와, 우주예요. 여러분, 우주인이 돼서 우리 함께 우주여행을 떠나볼까요? We can be an astronaut. 우리 우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한번 우주여행 같이 떠나봐요. Let's go! Look up at the sky.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Over the clouds. 구름을 위로 넘어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너무 귀여운 외계인 친구가 조그만한 spaceship, 우주선을 타고 우리 함께 같이 가자 하고 있네요. 우리 우주여행 한번 가볼까요? Past the stars. 보세요. 별들이 많아요. 우리 별들도 지나가고 into the space. 우주로 붕덩. 야, 우리 우주에 도착했어요. 와, 여길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주에 온 거예요. There are planets. Planets 하면 행성들인데요. 여기 지금 이글이글이글 타오르는 이건 뭔가요? The sun. 맞아요.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계에는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요. 태양계는 solar system이라고 하죠. 우리 태양계를 한번 여행해 볼게요. 와, 몇 개의 행성들이 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How many are they? 모두 몇 개예요? 8개. 우리 모두 한번 오늘 방문해 볼 거예요. Let's go! 와, 우리 지금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행성들이. The sun, from the sun, 우리 태양에서 1, 2, 3, 4, 5, 6, 7, and 8. 우리 아까 세어본 대로 8개의 planets, 행성들을 오늘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Yes, they are 8. 모두 8개죠. There are 8 planets in the space. In the space, 우주에서. To be exact,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solar system, in solar system. 우리 태양계에서 모두 몇 개? Right, 8 planets. There are 8 planets in the space. 8개의 행성이 있대요. 가장 먼저, 제일 처음은 first, is Mercury. Mercury is 수성이죠. 수성은 저렇게 둥근 모양인데요. 우리 행성들은 모두 it's round, 둥글죠. 가장 먼저,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it is the closest planet from the sun. 가장 가까운 행성이래요. 두 번째 행성 도착했어요. 여긴 어딜까요? Second is Venus. Second, 두 번째는 어디예요? Venus. 금성이에요. 금성은 저렇게 하얗고 예쁘네요. 와, 금성 여러분, 어때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아요. 우리 모두 살고 있는 지구죠. The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와, 지구는 정말 파랗고 초록색. 너무 아름다운 별이네요. It's so beautiful.
와, 이번엔 우리 어디에 도착했어요? 네 번째 행성에 도착했어요. The Mars. Mars는 어디일까요? 화성이에요. 우리 화성에 외계인이 살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봐요. Mars is fourth. 네 번째 행성이네요. 여러분, 또 우리 여행을 떠나서 이번엔 어디에 왔어요? It's Jupiter. Jupiter. Jupiter에 왔어요. Jupiter is fifth. 다섯 번째 행성이에요. 우리 Mars. Mars는 어디였죠? 화성. 그러면 Jupiter? 목성이에요. 목성은? 어머나! 여러분, 목성은 정말 커다래요. It's huge. It's really, really big. Jupiter is the biggest planet in solar system.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고 하네요. 와, 이번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 행성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딘가요? Saturn. Saturn is sixth. 여섯 번째 행성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토성이에요. 토성은 훌라후프를 하고 있네요. It has a wing that goes round. 맞아요. It has a wing.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데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훌라후프는 동그란 링을 가지고 있어요. 와, 정말 훌라후프를 하는 것 같네요. Seventh is Uranus. 벌써 일곱 번째 행성에 도착했어요. 일곱 번째 행성은 이름이 뭐라고요? Uranus. Uranus는 천왕성이에요. 맞아요. 천왕성에 도착했어요. 와, 천왕성은 정말 조용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천왕성도 잘 관광해봐요. 와, 마지막에 Neptune is eighth. 우리 아까 플래넷이 모두 몇 개라고 했죠? Eight planets. 여덟 개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 행성 이름은 Neptune. 넵튠이에요. 넵튠은 한국말로 뭘까요? 해왕성이에요. 해왕성은 어때요? 꼭 바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땅은 안 보이고 파란 바다 같은데요. 와, 정말 조용한 행성 같아요. 그러면 넵튠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되겠네요. Eight cute little planets go around the sun. Cute. 귀엽다고요? 여덟 개의 귀여운 행성들이 go around.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The sun. 태양 주위를요. 그렇게 귀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지구도 정말 커다랗잖아요. 행성들도 정말 모두 다 커다랗죠. 그런데 태양에 비하면 정말 조그맣긴 하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우리 우주여행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여러분도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나요? Are you interested in the space?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주인이 될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책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이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가지고 다시 올게요. Until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